시편 54편 1절부터 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에 이르는 말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교독.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주시소서.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강제로 주의 제사상이라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사오니 주의 이름이 전하심이니라.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54편에 있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39절에 이르는 29절까지 이르는 그 다윗이 십사람들에서 마음 광야에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인데 이 마스길은 교훈시죠. 교훈시인데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이 교훈은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에 대한 호소로 되어진 탄원시입니다. 그래서 그 탄원시가 두 가지로 되어 있죠. 1절부터 3절까지 한 단원으로, 4절부터 7절까지 한 단원으로, 두 단원으로 되어진 다윗의 탄원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배경은 다윗이 군장관으로서 있으면서 십사람들의 지역을 들어갔고 결국 거기서 마온광야로 도망간 상황에서 배경을 가지고 지어진 시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호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러니까 그가 왜 도망자가 되었는지 그 도망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성이죠.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기 떠난 이후로부터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백성이 멸망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이 결국은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기까지 결론을 이르게 되죠. 그래서 사울의 두려움,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지 않고 떠나셨다고 하고 그런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고 다윗의 오기를 축복해준다고 하는 어떤 질투적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사울의 추적이 결국은 10여 년 동안은 다윗이 도망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이제 다윗이 하나 빼탄이 십권야에서 마음 이 지역에서 그가 피해내서 나중에 엔게디 굴까지 가게 되는 과정은 다윗이 가장 고생을 심하게 했던 도망자의 삶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아니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소서 나를 좀 지켜주고 내가 그런 악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좀 나를 좀 변호해 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향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미국에서는 아주 고마워하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나라는 변호의 나라다라고 할 만큼 아주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뭐예요? 나를 변호해 줄 사람. 그런데 세상의 변호사는 내가 그들을
고용해야 되는 거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가지고 고용해서 그 사람 나를 변호해 주는 거지. 누가 스스로 나서서 국선 변호사처럼 나를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또 내 스스로 나를 변호하기도 너무 부족하죠. 어떤 큰 상대와 또 작은 내가 그 큰 상대를 변호한다는 것도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권력과 힘을 가진 자 앞에 그것이 없는 사람이 변호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나를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슬픔과 때로는 상처를 주님 좀 치유해 주세요. 그 주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의 중에 나를 향한, 그리고 몸 내 괴를 향한, 때로는 내 가정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아멘. 다윗이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심으로 나를 좀 변호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주님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좀 역사해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은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교회의 성도라고 선포할 때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증거해 주셔야 돼요. 나를 흔들어 주셔야죠. 우리 여러분 그런 기대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기대치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증인인 것을 좀 증거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힘을 얻지 않겠어요? 내 가정을 그렇게 지켜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지 않겠어요? 주님의 몸된 예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그 증거가 드러나야, 그 증거가 있어야, 깨달음이 있어야, 아,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구나. 여러분, 초대교회 강력한 믿음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입의 말, 나의 내 입의 말에 주님 길을 그려주시고 하나님이여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해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호소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오리거든. 십광야로 사람들로 다윗이 피신했습니다. 그의 무리들과 함께. 그런데 여러분 참 그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그 십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여기 있다는 것을 당신한테 그 말하는 것이 그 옳은 일이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야, 너는 너희는 나를 위해서 이런 좋은 말을 해주는 거 참 기쁘다. 너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있을지어다. 정말 그런 걸까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자기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이 있을지언정 반대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고자질이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은 여호와의 복이 너한테 너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좀 구원해 주셔서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나를 치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은 어느 쪽일까요? 정말 하나님 쪽은 어느 쪽일까요? 구원을 호소하는 다윗 쪽 아니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사용하는 사울 쪽?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를 죽음으로 내몰고 왜 자기에서 이 십사람들도 다윗이 왔다는 걸 아는데요 고발하지 않으면 사울한테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런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다윗이었겠다. 그들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 사울한테 이야기한 건데 사울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다.
결국 누구의 포악한 자들은 주님의 영화로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삶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에 조금만 악영향을 미치면 금방 사람들은 뒤돌아서 버립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한테 조금 해가 돌아와도 믿음으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조금 아픔이 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금방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뒤돌아서 버립니다. 세상은 너무나 예민해졌고 이제는 누구도 내 생활에 침범하지 마라. 하나님조차도 내 생활에 침범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타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마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을 수 없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하나님조차도 주의 일, 섬김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지만,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나한테 소원해가 되는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성김을 버릴 수 있는 오늘날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이 세상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나 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악한 자, 나를 치는 자에 대하여 다윗이 그렇게 호소하면서 나를 좀 변호해달라고 일전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 보면은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자의 마음 속에 들어온 마음 하나가 있어요. 그게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주의 환경은 스스로 어떤 삶의 환경이 나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지 몰라요. 내 환경을 변화시킬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 앞에 내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 없어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내게 다 무너집니다. 쓰러지고 생각이 혼돈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환경과 과정,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 내가 어떤 지금 핍박을 음으로 양으로 받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주님은 아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확신이 가는 이런 도망자의 삶에 내가 있어도, 이런 도망자의 삶에 있어도 대적들로 하여 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바위 틈에 내가 숨어 있어도 그 바위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대적들, 나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원수에 대한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아픔, 그것을 감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간의 육절을 고백합니다. 내가 낙헌대 기쁨으로 주께 제사하라. 이런 낙헌대는 기쁨의 제사죠. 내가 기쁨으로 주님께 제사하라. 제사의 영혼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준다는 확신을 가지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욥이 욥기서 1장에 보면 환난을 당하잖아요. 재산 다 잃고 가축들 이웃나라 다 뺏기고 자손들 다 죽고, 그가 거의 고백해요. 그가 제에 앉아 자기 머리를 밀고 옷을 찢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이름이 경배라는 단어가 예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취한 첫 번째 행동이
제 가운데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아픔은 아프고 아픈 상처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내게 있어야 내가 마음의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내가 나큰대로 주께 제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여러분 우리를 푸른 초상으로 인도하시는 이름 아닙니까? 그의 이름이 예수고 그 이름이 저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이름이죠. 그 이름은 여호와, 그 이름은 예수, 예수. 그 이름에 감사하라. 주의 이름이 선하신. 왜? 그 이름이 능력이고 그 이름이 구원자이시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서 확신이 뭡니까?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리고 오늘 상대방의 대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7절로 시를 마감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그래서 이제 구원을 확신이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결국 원수들이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시편 23편 고백하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 사랑하는 아침 성도 여러분, 꼭 원수가 내 앞에서 멸망당하며 진노당하는 것은 내가 봐야 마음이 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담대함이 오늘 나에게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수가 멸하고 안 하고는 그건 우리 차원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원수에 대한 담대함을 갖는 것이고 내 주의 삶에 대해 내가 담대함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아침 성도 여러분, 오늘 좀 그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 하나님 나를 대적으로부터 나를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탄원의 시가 우리의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든지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고 힘들게 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호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